모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이 태국 래퍼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래퍼를 더 래퍼에서 봤었고, 더 래퍼 이후로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더 래퍼에 우승한 이래 그렇게 막 생각만큼 큰 인기를 막 구가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근데 그는 계속 허스를 했고, 긴 시간이 지나서 그는 태국 힙합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가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기의 상승 곡선을 보면은 다른 래퍼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사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반짝 스타가 된 래퍼가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온 대기만성형 래퍼인 것 같아요. 10월 6일날 사란의 뮤직비디오 고르고소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해석해보면 뭐 G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피처링에는 조닌과 다이먼 앤큐티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사라는 한 달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수많은 음악과 수많은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이 정도의 작업량이면은 확실히 팬들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의 음악은 성실하니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팬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 곡 진짜 좋습니다.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라네 고로고소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저는 이 강한 베이스 라인이 너무 좋더라고. 에이. 진짜 몇 년 전의 사람과 2021년의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훨씬 더 멋있어졌어. 오우, 오우, 오우. 아직도 저는 사란이 좀 뭐라 그럴까, 서정적인 바이브의 음악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확실히 미국 힙합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요. 확실히 그런 걸 보면 자신감이 붙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사란이 태국의 블루페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도 좀 동의하는 바예요. 렛츠 고. 뮤비도 점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스케일이 좀 커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느껴져요. 많은 래퍼들이 요즘에 샷아웃을 많이 하더라고. 오랜만이에요. 더 래퍼 이후로 진짜 오랜만인데? 조닌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 랩 스타일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느낌? 야, 진짜 한국에서는 이런 래퍼들을 보고 이제 떡상했다 그러거든요. 떡상이라는 비속어가 있는데 진짜 떡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떡상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떡상한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인생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많은 팬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조회수도 달라지고 위상이 많이 높아져 간다는 게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 같아. 진짜 허슬 킹입니다. 그 훅에서 그 테이스트가 있어요, 특유의. 아, 저 다이먼 앰큐티 벌스도 되게 듣기 좋더라고, 이 곡에서. 어떻게 보면 다이먼드는 기복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아, 진짜 들어보면 태국에서 멈블랩은 다이먼 앰큐티가 진짜 그 분야에서는 가장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맛이 있다니까, 그 특유의. 언제부터 사라는 저 파란색 밴데나를 어떤 자신의 심볼로 민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사라는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제가 본 사란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약간 서정적인? R&B적인 부분의 사란이 있고 진짜 이렇게 힙합의 사란이 있는데 예전에는 좀 뭔가 R&B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의 사란의 이미지가 강해졌다면 지금은 힙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란의 이미지가 더 커지는 느낌이야. 저는 힙합 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란의 그런 힙합으로서의 힙합 래퍼로서의 면모들이 저는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트랙들이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리스펙을 받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 래퍼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속 새로운 곡들과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쉴 새 없이 내니까 이제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래퍼로서의 어떤 직업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 더 래퍼에서의 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고 지금의 사람과 비교하면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파란색 밴데나를 메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 뭔가 좀 미국 래퍼들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나둘씩 가지고 와서 자기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게 보여지니까 확실히 2021년의 사라는 정말 기세가 무섭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만성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래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